몇년 전인가 그 서울대학교 병원장이셨는데 암에 걸리셔서 간암에 걸리셔서 수술 이후에 회복되신 한 분께서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는 책을 펴내신 적이 있었죠. 오늘 이런 강의가 글쎄요 뭐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시간이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암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기원들, 암의 원인이라고 생각되었던 여러 가지 학설부터 맨 마지막에 일반 국민으로서 이 암을 대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자세와 이 정책 수립의 이런 마음가짐까지 다 짚어주셨습니다. 이한숙 교수의 강의를 잘 들었고요.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패널 여러분과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과 함께 못다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여러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중 나선처럼 꼬였는데 좀 와서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제가 하기에는 약간 조금 네 박종환 선생님께서 아니 여기 조금 혹시 예 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동안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환 선생님은 저희가 몇 주 전이었었죠. 현생 인류와 한민족의 기원 때도 패널로 나와주셨는데 울산과기대의 생명과학부 교수로 이 울산과기대의 1호 연구중심 벤처인 제로믹스를 창업해서 운영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분은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이세훈 교수시라고요. 지난 학기까지는 서울의대에 계시다가 지난 3월부터 성균관대 의대 삼성병원으로 스카우트되신 분이십니다. 폐암과 혈액암 전공으로 이 암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앉은 김세민 학생은 아마 여기 플로어에서 질문하는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아마 들으신 바가 있을 텐데 저랑 둘이 포함해서 오늘까지 그 출석 100%를 기록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고객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세훈 교수만 해도 오늘 이렇게 두 분만 나오셨어도 지금까지의 패널 여러분의 평균 연령을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이 김세민 학생은 2000년대 이후 태생이에요. 그래서 2001년생으로 지금 현재 개운중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고 미래에는 우주생물학자가 꿈이고 존경하는 사람은 칼 세이건이고 이런 우주생물학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많은 흥미와 즐거움을 안겨주기 때문이라는 아주 즐거운 과학도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세 분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주실 텐데요. 먼저 박종화 박사님께서 오늘 강의 어떻게 들으셨는지 질문을 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한 유학 마치고 10년 정도 됐는데 제일 재밌었고 인사이트풀한 직관력이 뛰어난 그런 훌륭한 강의였고요. 아까 처음에 암을 정복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강의를 듣고 나니까 암도 정복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소감이셨고 그다음에 이세훈 박사님께서는 예, 뭐 저도 마찬가지로 고백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의사다 보니까 사실은 보통 이제 과학을 한다 그러면 이제 호기심으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호기심보다는 오히려 이제 저희가 어떻게 환자를 위해서 행동할지에 더 관심이 많은 게 조금 다른 점입니다. 사실은 뭐 이현석 교수님하고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만나서 얘기도 하고 저희 호기심이 많은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사실 이제 저의 실제적인 이제 내심은 이제 어떻게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까 하는 부분이었었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짚어주신 바와 같이 협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까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약제라는 게 좋은 약이 개발이 돼서 아까 전에 최근에 이제 표적 치료제 같은 약이 많이 개발이 됐지만 그런 약제들이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쓰여지기까지는 되게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아마 최근에도 보셨겠지만 폐암에도 표적치료가 개발이 됐지만 그 약제가 보험을 받는 과정에서는 되게 어려운 진통을 겪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 약제가 보험을 받게 되면 그 보험 재정이 많이 나가게 되고 그러면은 다른 질병을 앓는 환자들은 또 혜택을 못 받을까 또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맨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바와 같이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과학이나 의학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저게 속된 말로 의학이나 그런 데 대한 정책을 의사가 얘기하면
잘 안 믿거든요. 그냥 뭐 밥그릇 싸움이 아닌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문제를 그래서 못 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계신 분들하고 또 이런 그 과학자들 계속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 어떤 이해와 합의가 많이 증가된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또 그런 희망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김세민 학생부터 그럼 질문을 좀 해볼까요? 오늘 어떻게 들었는지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저 강연 되게 재밌게 잘 들었어요. 흔히 암이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서 뭐 새로운 암의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다. 암 종류가 이런 이런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런 위험성이 있다. 또는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암 발병 발암물질 흔히 말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들만 들어가지고 아, 암이 되게 무섭구나 위험한 거구나 피해야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했었는데 듣고 나니까 뭔가 암에 대한 신비로움 그러니까 새로운 면을 발견했다. 뭐 물론 우리들을 약간 병들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자체로도 굉장히 훌륭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늘 놀라워요. 과학을 네. 하셔야 되는 예, 강력 네. 추천합니다. 과학자가 되기를. 그런 가운데서도 네. 늘 본인의 궁금증을 딱 적확하게 네. 표현하는 질문들을 잘 해줬는데 네. 예, 그렇다면 네. 오늘 이현숙 교수께 드릴 질문이라면 질문.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거 굉장히 이제 얕은 지식으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바이러스로도 충분히 그 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바이러스는 아시겠지만 목적이 자기 세포를 하나 점령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무한대로 번식시키고 또 다른 곳을 점령해 가지고 번식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킨다면은 여기서 딱 생각이 드는 게 암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이 발생한 세포가 계속 분열하고 증식해가지고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갖추고 있는데 그 바이러스는 침투하면은 또 바이러스 자신을 복제시키는 걸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이게 좀 약간 하모니를 이루는지 네. 아니면은 이게 과연 진짜 암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텔로미어가 요즘 영생에 대해서 가장 떠오르고 있는 유망주잖아요. 이 텔로미어에 관해서 연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도 살짝 네. 궁금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얄팍한 질문이 아니라 사실 제가 시간상 강연에서 뺐었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마치 짠 것처럼 해주셔서 제 딸이 중2예요. 그래서 제가 중2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아주 그냥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그 김세민 학생이 잘 말한 것처럼 그 자신을 계속 많이 복제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사실 이제 분화된 세포 이런 애는 분열을 거의 안 해요. 근데 아주 이제 약간씩 분열한 세포에 만약에 그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그 유전 정보에서 바이러스가 코딩하는 어떤 유전자의 그 산물, 그 단백질은요 반드시 세포 주기 시계를 빨리 돌리는 즉 많이 성장하게 하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예컨대 뭐 P53이라는 유전자고 결합할 수 있는 것들.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하면은 아까 보셨지만 에러 레이트가 올라가요. 그래서 세포는 이제 암에 걸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숙주 세포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검증하고 체크해 줘야 되는 것들이 그냥 서 있으니까 그 서 있어야 되는데 체크를 못하게 넘어가니까 그걸 불활성화시켜서 바이러스의 프로덕트가 걔를 잡고 있어서 그 DNA가 뭐 상했다 그래서 복구해야 된다 이런 신호를 주고 그 다음에 세포주기 시계를 멈추게 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죠. 따라서 숙주세포는 계속해서 유전자가 계속 변하게 되고요. 바이러스는 관심 없고 자기는 복제를 많이 했으니까 떠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죽이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게 그 바이러스 설에서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의 그 진 프로덕트 내지는 뭐 자궁암이나 이런 데서 나왔던 것들이 모두 다 그 아까 말씀드린 암억제 인자에 하나하나 다 결합해서 이렇게 일을 못하게 불활성화하게 한다는 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 1990년대 초에. 그래서 바이러스 설도 모두 다 이 말하자면 지네틱 인스터빌리티 유전체 불안정성 이 설에 모두 다 포용될 수 있게 되는 일이 됐죠. 굉장히 훌륭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저의 연구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물론 제가 바이러스를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유전체 불안정성을 하니까요. 두 번째 질문은 텔로미어인데요. 제 텔로미어에 되게 그 요새 한마디로 꽂혔어요. 한 15년 전서부터 꽂혀 있었는데요. 그 텔로미어가 저기 텔로머레이즈가 막 뜰 때부터
왠지 그 저는 염색체가 좋아서 텔로미어, 센트로미어 이런 애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텔로미어 연구 어디까지 와 있느냐? 그 노화와 관련돼서도 많이 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완전히 걸음마 단계고요. 텔로미어가 왜 짧아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텔로미어가 짧아졌을 때 왜 이게 그 세포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지? 즉 왜 그 재조합이 일어나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텔로미어가 긴 동물과 텔로미어가 짧은 동물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아주 그냥 그야말로 어디 대체의학에 나올 것 같은 호기심부터 시작해서 모든 질문들을 다 던지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걸음마 단계예요. 그러니까 2009년에 텔로머레이즈가 그 노벨상을 받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텔로머레이즈의 발견은 너무 이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었죠. 근데 그거 이외에 진행된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텔로미어 구조에 대한 얘기도 최근 얘기들이고요. 텔로미어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얘기도 다 최근 얘기들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박종화 박사님도 엄청나게 관심이 있는 분야죠. 그래서 저희 둘이 같이 일하기로 한. 그 텔로미어라는 걸 그러니까 암세포에 이렇게 뭐 이게 조금 우리말로는 뭔지, 그다음에 뭐 어떤 우리가 기존에 볼 수 있는 어떤 물질의 뭐하고 좀 비유해서 우리가 좀 알아듣게 좀 그림 그려주실 수 있겠어요? 텔로미어가 우리말로는 없어요. 그냥 텔로미어라고 해야 되고요. 사실은 염색체 말단입니다. 그래서 원핵생물까요? 그 원핵생물이 뭐냐면 이제 박테리아. 박테리아 같은 애들은 DNA가 이렇게 서클이에요. 원형이에요. 그러면은 DNA 복제할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두 개 버블이 만나 스탁 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사람 그다음에 이제 진핵생물은 모두 다 이렇게 선형이에요. 리니어하다고 하는데 그럼 끝에 가면은 복제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짧아지게 돼 있습니다. 한 100에서 150 베이스 페어씩. 그래서 그거가 계속 짧아지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생체 시계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 DNA가 손상된 거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DNA가. 그 텔로미어 끝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너무 많은 이제 DNA 데미지 리스폰스라고 아까 말씀드린 반응들이 나타나니까 건강한 세포는 그 분열을 할 때 걔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렇게 룹 구조를 형성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최근에 나온 얘기죠. 따라서 그건 DNA 구조, 그다음에 단백질의 구조하고 맞물린 얘기가 돼서 아직 그 절대로 끝나지 않은 초보 단계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DNA 구조입니다, 사실. 박종화 박사님이 사실은 캠브리지에서 같이 공부하던 동료이시기도 하고 당시에 아주 훌륭한 학생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관심사를 갖고 계신 분으로서 조금 질문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 캠브리지 잠깐 이제 여담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 우리 랩 주변에 소문이 그 동양에서 온 키가 작은 조그만 아주 예쁘장한 학생인데 너무 똑똑하고 일을 잘한다. 그게 로잘린 이제 프랭크로 불렸나요? 혹시 그 한국의 로잘린 프랭크 그런 분이었어요. 이용당하고 이용은 안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노벨상의 수준에 가까운 기초적인 그런 연구를 많이 하실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첨언을 하면 그 텔로미어 구조를 이제 쉽게 말할 때 아까 저 사진에 보여주신 엘리자베스 블랙번하고 캐럴 그라이어 이런 사람하고 소스닥 했는데 그 사람 했을 때 텔로미어 소개할 때 항상 하는 게 신발을 갖고 와서 요게 텔로미어입니다라고 여기 이제 텔로미 이게 요 밑에 이 선이 여기 염색체면 요 끝에 이제 요거 풀어지지 말라고 딱딱 요게 텔로미어다라고 항상 이렇게 하는 역할도 그럼 비슷한가요? 똑같습니다. 풀어지지 않도록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신발을 잘 매면 오래 살 수도 있는 넘어지지 않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이제 그 엘리자베스 블랙번이라는 사람이 이윤수 박사님하고 이 박사 같은 랩 사람입니다. 거기서 박사를 한 사람이고요. 근데 미국 가서 이제 노벨상을 받았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한 가지 카멘트 그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롭스터 그 이제 가재 바닷가재가 뭐 1m, 2m까지 자랍니다. 수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 보니까 텔로미어 이게 안 줄어듭니다. 복제를 하고 그러니까 텔로머레이즈 아까 효소가 많아 가지고 계속 이거를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사람만 안 잡으면 계속 이제 클 수 있는 수명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윤수 박사님의 질문 중 하나가 리페어가 12-9성 그 정도까지 아주 정확하게 내려갔는데 이제 왜 인간은 더 정확하게 내려가지 않고 아니면 또 이렇게 텔로머즈 액티비티가 이렇게 그렇지 않을까 하는 혹시 뭐 인사이트가 있는지 그게. 이 질문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그 학생 그 집담회에서
난데없이 그 어떤 저기 동물이었는데 걔는 수영을 하면 되는데 왜 기어가냐고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아 그게 그 제가 답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되게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한 그 호기심의 그건 건데 인간 아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인간 텔로미어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큰 마크로 진화하고 관련된 게 아닐까. 바닷가재 같은 경우는요. 그 텔로머레이즈가 있고 텔로미어가 되게 이제 잘 그 길고 그 짧아지려고 해도 너무너무 오래 걸리게 되는데 텔로머레이즈도 되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게 어쩌면은 그 사람들이 다 잡아먹고 짐승이 다 잡아먹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정도 수준에서 측정되는 게 아닐까. 즉 개를 그러니까 진짜로 텔로머레이즈 양이 많은 것과 텔로미어의 건강함이 완전히 저기 비례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거꾸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건 아직 잘 모르겠는 것이고 인간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를 위협하는 외계인이 오기 전에는 사실 인간이 가장 그 세니까 실제로 이 수명의 얘기를 하게 되고요. 뭐 교통사고가 당하기 전에는 사실 질병으로 죽는 거라서 텔로미어 길이와 텔로모레이즈, 뭐 텔로미어를 유지하는 여러 가지 제조합 기작들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진화학 하시는 분들 중에서 텔로미어 길이와 그 다음에 이 지능 심지어는 그 다음에 그 뭐 불로장생 연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흥미롭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김세민 학생이 아까 엑소바이올로지스트 하고 싶다고 했는데 비슷하게 다른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네, 이세훈 선생님. 계속 이제 옆에 있다 보니까 저도 세뇌가 돼서 점점 호기심이 점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꾸 텔로미어 얘기만 해서 네. 좀 또 죄송스러운 네. 것 같긴 하지만 또 텔로미어로 자꾸 얘기가 돼서 네. 그 이제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게 노환들 네, 그죠? 예, 예. 예. 그리고 또 캔서 셀은 어쨌든 계속 끝없이 유지. 자라는 것 때문에 텔로미어를 유지를 하는 현상이고요. 네, 예. 그리고 또 노화와 암이 결국은 이제 같이 패러럴하게 가는 그런 관계가 사실은 얼핏 현상학적으로는 조금 잘 이해가 네. 안 되거든요. 노화는 네. 예, 짧아져야 되고 암은 길어져야 되는 건데 그 두 개가 왜 평행선을 가게 되는지 혹시 좀 인사이트 주실 수 있을지. 네. 그건 저의 오랜 질문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그 주디스 캠벨이라는 사람이 한 답을 듣고 앞으로 이런 질문 나오면 제가 그렇게 답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인용했습니다. 주디스 캠벨이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포 노화가 아마 이 개체, 그러니까 사람의 측면으로 보면은 암 억제 기작일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세포 노화는 뭐냐면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DNA가 손상당했다는 신호가 가서 세포 주기 시계가 멈추도록 합니다. 셀 사이클 어레스트라고 해서. 그러면 더 이상 분열 안 해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대사는 하는데 그거를 노화, 세포에서는 노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암을 막는 기작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음양의 얘기처럼 그러니까 상쇄한다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근데 그게 텔로미어가 계속 유지되는 암세포 같은 경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세포 노화 안 일어나거든요. 무한 분열을 하면서 돌연변이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찬스를 가진 거죠. 전제를. 그래서 그 노화로 그 정말 인간답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암도 사실 노화의 질병이고요. 뭐 소화암 이런 거 보면 사실은 무섭고요. 그렇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음양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이치 그 트랜지스터하고 전혀 다른 그 개구리만 해도 뭐 그런 얘기하고 맞춰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포 노화는 기관으로 보면은 암 억제 기작입니다. 유전자가 튜머 서프레서라면 사실 그런 면이 있고요. 그렇다면 그냥 어쨌든 세포 노화 상태로 쭉 살고 있으면 건강하고 괜찮은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답을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얼핏 듣기로는 불로장생을 하려면 그 안에 있는 세포들끼리 서로 약간 속인 듯 속은 듯 그렇죠. 하면서 네, 예. 텔로미어가 길어지는 네. 것처럼 하지만 짧은 듯 하고 네, 예, 예.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암에 안 걸리고 불로장생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분열을 너무 자주 하지 않고 네. 살살 가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여기 플로어 계신 분들께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드릴게요. 네, 가운데 앞쪽에 계신 분이십니다. 네.
교수님 강의를 잘 들었는데요. 감사합니다. 평소에 그냥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보통 그 진 유전자에서 질병 연구를 많이 하다가 요즘에는 프로틴 분자 쪽에서 연구를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를 그냥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알고 싶습니다. 네. 예, 제가 답하고 같이 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다 같이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아까 했던 것 같은 경우는 DNA 조작하는데 DNA는 항상 세포 안에 들어가면은 단백질을 이제 만드는 것들을 해요. 단백질을 안 만드는 DNA도 되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단백질 연구하고 DNA 연구는 사실은 분리된 게 아니고요.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를 해독한다는 건 사실은 그게 어떤 RNA, 그다음에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지 단백질이 만든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가 어떻게 누구랑 짝꿍을 만나서 어떤 메가 컴플렉스를 형성하는지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연구를 사실은 많이 하죠. 그래서 별개가 아니고 서로 뭐 경쟁 관계가 아니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캔서 지노믹스 하시는 분 아니면 캔서만이 아니라 다른 지노믹스 하시는 분의 답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일종의 이제 기술에 디펜던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초기에 게놈 유전체를 해독하는 게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제 단백질을 많이 분석하는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게놈 쪽 시퀀싱 이런 쪽이 워낙 이제 싸지고 쉽게 되니까 다시 또 이제 프로틴 쪽으로 많이 오고 일종의 이제 기술이 뭐 그러니까 결국 도구의 문제인 거죠. 좋은 도구가 생기니까 그쪽이 막 이렇게 이제 발달하다가 같은 중요한 문제인데 똑같은 동전의 다른 면들을 보는데 기술이 좋은 거를 먼저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역사를 보면 그 막스 프로츠라고 하는 아까 그분이 단백질 분자 생물학 구조를 끌어오르면서 그 기능에 대한 이해를 확 이렇게 올려버렸습니다. 50, 60, 70년대. 그러다가 이제 단백질 쪽 이제 그 연구가 많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윤석 박사님 같은 랩에 이제 그 생어라는 분이 노벨상 두 개 받은 사람이 시퀀싱 하는 기술을 확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갑자기 시퀀싱 쪽으로 확 갔죠. 근데 그게 지금 다 성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현미경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단백질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염색을 해놓고 다이를 해서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다시 또 단백질 쪽이 엄청나게 크고 있고 그게 또 다시 이제 뇌, 브레인 쪽으로도 가고 있는 그런 기술 디펜던트 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저는 계속 이제 그 치료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그 좀 또 유전자 자체는 사실은 타겟할 수는 없거든요. 그 유전자가 아까 전에 봤지만 유클레오타이드가 뭐 한 개 두 개 다르다고 해서 그게 구조적으로 DNA는 변하지가 않으니까 그 자체를 타겟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게 산물인 단백질은 구조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약으로 개발해가지고 표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실질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앞쪽에 두 학생이 순서대로 하실게요. 여학생 먼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저 암 같은 거는 이제 요즘에 학교에서도 약간 배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질문이 그 암은 이렇게 판판하게 안 하고 쌓이면서 자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도 배울 때 약간 그게 조금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생식세포 만들 때 그 텔로머라이제가 또 생겨서 텔로머라미어가 이렇게 길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걔는 혹시 분열하다가 생식세포가 분열하다가 암이 되는지 좀 궁금했고요. 그러면 텔로머라이제는 언제 갑자기 막 툭툭 나오는 것 같아서 언제 나오는지 궁금했어요. 우리 과학의 미래가 너무 밝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너무 물어볼 걸 다 물어봤군요. 네. 굉장히 그 앞으로 과학 하세요. 꼭. 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먼저 하자면 그 아까 이제 살짝 제가 줄기세포 얘기도 그래서 했었는데 이 일단 텔로머레이즈는 그 역전사 효소예요. 그러니까 RNA가 DNA를 만드는. 자, 우리 인간한테 역전사 효소가 어디 있냐, 뭐 그런 데 있거든요. 역전사 효소는 아까 루사코마 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에서 와요. 그래서 태초에 먼저 역전사 효소가 생겨서 텔로미어 그 길이를 유지하려고 했을까라는 상상을 저는 해봅니다. 어디에도 안 써 있는데. 나중에 같이 연구해도 좋아요. 아마 진화의 산물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독이든 득이든 어쨌든 그렇게 온 거죠.
그래서 이제 텔로미어 유지하는 다른 기작이 또 있어요. 이제 재조합으로 리커미네이션. 어쩌면은 그게 먼저였는데 걔는 되게 돌연변이를 많이 유발을 하게 구조가 돼 있거든요. 다른 크로모섬끼리 막 붙이고. 그게 그래서 이제 암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기 수정란에서 이렇게 계속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배발생이 이루어지고 모든 다기관을 분열하고 그러잖아요. 그 초기에 배발생 단계는 텔로머레이즈도 있고 그 텔로미어 리커미네이션 기작도 둘 다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저기 블라스토시스트라고 하는 그 단계 넘어서서 막 다른 기관 만들기 시작하고 그럴 때 보면 텔로머레이즈가 말하자면 점유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딱 하나의 논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실인지 제가 입증을 하고 싶은데 텔로머레이즈가 그때는 있어요. 그러다가 분화가 시작되면서 텔로머레이즈가 불활성화됩니다. 분화가 되면서 즉 저기 피부 세포가 됐으면 저기 더 이상 분열을 하면 안 되니까 텔로머레이즈를 불활성화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증거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시계라는 것이 항상성의 시계라는 게 그거를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하나가 망가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질병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저기 합쳐서의 저의 답을 드리고 싶고 정말 아직 잘 몰라요. 그러니까 되게 궁금한. 그러니까 배발생 때 어떻게 되는지. 줄기세포에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걔가 아시겠지만 그 배아줄기세포 같은 거를 배양하다가 실제로 ESL이 아니라 EC라고 해서 엠브리오닉 칼시노마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그거의 원인이 텔로머레이즈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한 분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줄기세포 배양을 그 막 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절대 아니고요. 이 세포생물학자는 그걸 그래서 굉장히 아주 까다롭게 보죠. 아, 뭐 핵형, 즉 염색체는 온전하냐, DNA는 괜찮냐 이걸 다 따져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는 정말로 너무너무 재미있는 그것인데 거기에 핵심 중에 하나는 되게 암세포가 닮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그 형벌로 주어진 게 아니라 어쩌면 사실은 배발생 과정 중에 있는 우리의 원래 기자 그 저기 메커니즘이죠. 생 그 저기 생명 현상을 이어가기 위한 그거를 살짝 이렇게 탁 잘못 됐었을 때 일어난 현상일 거다. 즉 그래서 배발생의 어떤 신호하고 암세포가 발전하는 그 진화하는 신호하고는요 정말로 많이 맞아요. 거의 대부분이 아마 그런 그 산물일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살면 안 되고 뭐 이런 것의 그 결과가 아닐까라는 이런 저기 생각을 해본 적도 사실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였었죠? 네. 점라인에서 왜 암이? 아 점라인 암 되게 잘 생겨요. 그게 네, 테라토마라고 해서 암은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게 위에 네. 덮여 자라냐고요? 걔가 이제 세포는 원래 이렇게 그 자기 바닥에 딱 매트릭스에 붙어 자라야 되거든요. 근데 암세포가 되면 아까 왜 혈관에도 둥둥 떠다닐 수 있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앵커리지 인디펜던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기능을 획득을 해요. 이게 세포 골격을 몽땅 다 바꿔가면서 유전자 변화가 다 일어나서 그래서 이렇게 덮어서 자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딱딱하고 잘 아시죠? 질기고 뭐 아주 고약하죠 사실. 네. 그 딱딱하다는 게 정말 이렇게 아주 딱딱하게 만져지는 딱딱함인가요? 네. 네, 옆에 학생. 네, 일단 강의 잘 들었고요. 제 질문이 굉장히 얄팍한 지식에 기반된. 아니 아까 얄팍하다 그러는데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해가지고. 훨씬 얄팍할 거예요. 네. 제가 친한 친구 할머니가 암 걸려서 돌아가시면서 종양학자라는 꿈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때 친구가 저한테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거든요. 할머니가 암에 너무 심해 걸려갖고 밥을 못 먹으니까 항암제를 못 써서 아무 치료도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밥을 안 먹으면 항암제를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항암제 분명히 암을 치료하자고 있는 약인데도 왜 항암제를 못 썼는지 그게 굉장히 의문이 들어서 암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제 텔로미어라는 거를 보게 됐어요. 텔로머레이즈랑. 근데 만약에 텔로미어는 모든 암에 다 있는 그런 유전자잖아요. 부분이고 그러면은 텔로머라제가 모든 세포에 다 있는 거니까 텔로머라제만 타겟으로 하는 항암제를 만들면은 모든 세포가 공격을 받겠지만 암이 가진 또 다른 공통점을 찾아서 그 두 개를 동시에 타겟으로 하는 항암제를 만들면은
다양한 암에 적용될 수 있는 항암제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을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짧게 답하고 이세훈 교수님이 전문가니까 답을. 텔로머레이즈 타겟하는 항암제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회사들이 있고 굉장히 경쟁에 있고 아직 상용화는 안 됐어요. 근데 굉장히 실패하고 있는데 저는 왜 실패하고 있을까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모든 암에 텔로머레이즈를 타겟하는다는 이제 법용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용이 저렴한 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들은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과학적인 사실들을 저는 좀 느끼게 됐었습니다. 아직까지 임상 시험에 그 훌륭하게 들어간 예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어떤가요? 예, 뭐 말씀대로 그 사실은 안 그래도 암의 공통된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치료하려는 전략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암에 대해서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하셨지만 표적 치료제라는 게 최근에 이제 많이 성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이란 게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가 암의 공통된 특성만 갖고 거의 모든 암을 컨트롤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의 기원이 생명의 기원하고 또 연관이 되고 또 암의 역사가 노벨 그 생리의학상의 역사와 연관이 되고 이런 것들하고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결국은 암이라는 거를 정말의 암의 전국을 찌르려고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특성으로는 너무너무 이제 일반 보통 세포들도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항암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독성하고 효능을 저울질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항암제를 쓰게 되면 우리가 암에 대해서 특화해서 만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정상세포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할머니처럼 식사를 못 하시거나 그러면 결국 항암제 독성을 이겨내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히려 항암제 독성을 못 이겨내서 오히려 더 힘들어 하시니까 저게 치료를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까지 암에 대한 성공의 역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면전에 대한 성공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암정복이 어렵다는 것도 아마 그런 측면이신 것 같고 국지전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표적이 운이 좋게 정상세포를 많이 안 건드리게 되면 그런 표적들은 계속 성공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이메티닙이나 제피티닙이나 그런 약제들도 아마 그런 성공의 어떤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국지전의 성공률 자체가 전체 암으로 보면 너무너무 미세하거든요. 뭐 저희가 이제 그런 약이 나오면서 실제로 환자분들 치료할 때 되게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환자들 전체 환자에서 1%, 2%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학생이 계속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더 열심히 연구를 하시면 다음에는 아마 더 많은 퍼센트가 아마 저희가 국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강의 일단 되게 재밌게 들었고요. 제가 요즘 면역학에 많이 관심이 있어서 그 메리언 캔들 박사님께서 쓰신 세포전쟁을 읽다가 든 질문인데 거기에 P53 유전자라고 단백질 생산을 조절하고 거기에는 유전체의 수호자라고 돼 있는데 그게 또 암 종양 억제 유전자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암 종양을 억제한지 네. 의문이 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문적인 그 외과적 중재와 화학적 치료 없이 그 암 완치 사례가 아주 희박하게나마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게 과연 우연인지 아니면 어떤 과학적 메커니즘으로 해결이 되는지가 궁금하고 또 그 일반 사람들 인식 사이에서 스트레스가 암을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게 오해인지 아니면 진짜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제가 일단 거기까지 네. 짧게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첫 번째 그 P53은 가장 유명한 튜머 서프레서 중에 하나고 실제로 90년대에는 노벨상 받을 거라고 했던 영순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개인적인 그 여러 스캔들 때문에 안 됐는데 그 당연히 지금까지도 가장 핫한 단백질인데 걔가 하는 일은 세포가 성장할 때 세포주기 시계 말씀드렸죠. 그때 그 DNA가 손상되었다는 걸 감지되면 P53, P53은 반드시 그 세포 주기를 돌리는 그 이니비터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어서 DNA 리페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걔가 중요한 이유는 한 스텝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스텝에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실제로 그 가족력 있는 암 중에 리프로맨이라는 거,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암들의 그 P53 뮤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뭐 폐암 이런 데서도 가장 중요한 뮤테이션이라고 하고, 가장 많이 밝혀진 대장암에서도 꼭 건드려야 되는 뭐 그런 그 뮤테이션의 타겟이 됐죠. 그래서 암 생물학에서 도저히 제가 그렇게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었던 그런 유전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실 그 뭐였죠? 그 P53 다음에 그거는 우리 이세훈 교수님.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저희도 아까 계속 암의 다양성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암은 너무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치료에 대한 반응도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암이 자연스럽게 없어져가지고 완치된 사례들이 의학에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특히 암 암종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암 중에서 비교적 조금 이제 면역성이 좋은 암들. 그래서 주로 신장암이나 흑색종, 악성 흑색종이라 그러는데 그런 암들은 상당히 우리가 자연 치유가 좀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기전은 아마 면역 기전일 거라, 아까 처음부터 면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면역 기전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면역이 이제 잘못 오해가 되면 우리가 뭐 면역을 조절해가지고 그걸 뭐 치료한다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면역이라는 게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복잡하고 다양한 중에서 어떤 특정 메커니즘 어느 부분을 건드려야지 암이 치유가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5년 전, 10년 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최근에 아까 그 우리가 세포 주기의 체크포인트라는 말을 하셨는데 면역에도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면역도 스위치가 온이 될 수 있는 체크포인트가 있는데 스위치를 오프하고 있다가 스위치 온을 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우리가 블록킹 하게 되면 암 치료가 지금 된다는 게 밝혀져 가지고 최근에는 면역 치료제가 갑자기 아주 많은 약제들이 개발이 돼 갖고 실제 임상 시험에 성공을 거뒀고 벌써 두 가지 약제가 지금 최근에 미국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고 우리나라도 지금 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모든 거에 다 그런 건 아니고 아주 극히 일부에만 해당한다는 거를 분명히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기전은 아까 면역학적 기전도 있지만 또 하나의 기전은 아마 그 베스큘라체 아까 그 암이라는 게 혈관 형성이 되게 많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혈관 형성이 어느 정도 되다가 이게 잘 안 되거나 그랬을 때 암이 이제 그 수면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아마 하나의 기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스트레스가 암을 예. 유발하느냐. 이것도 이세우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스트레스 받으면 암 많이 걸리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암이 유발한다는 데이터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뭐 잘 알겠지만 이런 어떤 건강 행태라든가 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인 관계를 좀 규명하기가 어려워요. 인과관계 규명이. 아까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보바리가 크로모점의 그 이상이 있는 게 암의 결과인지 암의 원인인지 모른다 그랬는데 어떤 현상들은 그런 걸 정말 알기가 너무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더구나 이제 건강 행태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 건강 행태들이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단순히 그런 건지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또 우리가 이혼한 게 또 더 암을 유발시킨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스트레스가 결국은 기전이 아니겠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팩터들이 같이 정확하게 어느 게 키가 되는지는 지금 모르고 있고 최소한 스트레스가 암하고 연관된다는 데이터들은 생각보다 과학적으로 많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남은 질문 몇 개예요? 하나, 네. 제가 뇌신경 쪽에 발병한 암이나 악성 종양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뇌신경에 발병하는 암만의 어떤 특징이나 아니면 발병 뭐 전파 속도가 더 빠르다던가 왜냐면 뇌가 그 우리 몸에 다 뭐 혈관을 전달하거나 많은 역할을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그 뇌에서 발병하는 암만의 특징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세훈 선생님이 오신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네. 네, 아니, 제가 사실은 이제 폐암도 전공하지만 이제 뇌종양의 이제 그 약물 치료 쪽을 많이 담당을 합니다. 아마 의학은 암 쪽으로 세 가지 의사가 있거든요. 한 명은 수술하는 의사고, 한 명은 방사선 치료를 하는 의사고, 한 명은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의사인데 저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의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뇌종양 중에서 주로 이제 수술하시는 선생님 역할이 크고. 또 방사선 치료가 중요하지만 약물 치료들이 같이 하면서 이제 저희가 팀으로 같이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뇌종양은 사실은 아마 학생이 벌써 어느 정도 알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알다시피 이유가 제일 안 좋은 암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박정화 박사님이 하신 유전체 연구를 통해 갖고 최근에 가장 많이 밝혀진 암이 지금 사실 뇌종양입니다. 사실은 뇌종양은 우리나라에 있는 빈도가 많이 낮거든요. 서양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뭐 3분의 1, 4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유전체 연구에서 가장 집중 있게 많이 연구했던 게 그 부분이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기에 관련된 유전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이 밝혀져 가지고요. 아마 실제로 그 뇌종양의 분류 체계까지 바꿀 정도로 되게 많이 발전이 됐고 그래서 아마 곧 이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뇌종양은 다른 부분과 좀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아까 실제로 뇌란 데는 우리 약물이 잘 전달이 안 되거든요. 뇌란 데는 우리가 그 조물주가 기본적으로 이게 독성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뇌가 그 생각도 제대로 못 하게 되고 우리가 뭐 알코올에 취하듯이 모든 독성 물질이 머리로 올라오면 잘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막는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약물 전달이 잘 안 돼 갖고 사실은 약물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약물 치료에 잘 안 되는 대표적인 암으로 이제 뇌종양을 이제 꼽고 있는 그런 거고 저희가 이제 이런 거 용어로는 이제 생추어리 에어리라 그래가지고 이게 성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약물이 잘 전달되지 않는 성역 이런 표현이 치료적인 부분에서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다음 실제로 그 암의 어떤 특성 자체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뇌는 알다시피 이게 우리 두개골이 이렇게 싸고 있잖아요. 그 두개골이 싸고 있기 때문에 그 압력에 되게 취약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암이 커지면은 압력 효과 때문에 우리가 다른 암 같으면 이렇게 커져도 압력 때문에 환자가 돌아가시는 그러진 않는데 그런 것 때문에 돌아가실 수 있는 영향이 있고 또 그거와 연관적 갖고 뇌에는 그 우리가 호흡 중추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압력이 취약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암 같으면은 이렇게 다리 같은 생긴 암이라면 뭐 10cm가 돼도 환자가 사망을 하지 않는데 머리에 생기면 10cm면은 그 압력 효과 때문에 금방 사망할 수 있는 그런 또 생물학적인 특징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이유가 안 좋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제가 그 바이러스에 들어서 돼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HIV처럼 많은 바이러스들은 그 세포에 그 일종 그 surface proteins를 그 통해서 침투를 하잖아요. 뭐 HIV는 그래서 뭐 타깃팅을 할 수 있고, 근데 제가 또 듣기로는 암 세포랑 그 정상적인 세포랑 surface protein들이 다르다고 하는데 혹시 바이러스를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그 암 세포만의 암 세포만이 있는 surface protein을 recognize하게 하면 혹시 암 세포만을 침투해서 궁극적으로 죽일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네, 저 학생은 미국의 펜실베니아의 필라델피아의 유펜의 학생입니다. 그 생물학 전공하고 있나? 네. 저기 일단 그 이게 이제 제 생각에 제가 학생 때 한참 유행하던 그 개념이 뭐였냐면 암세포의 그 이제 세포는 항상 세포막이 있고요. 세포막에는 단백질이 막 박혀 있는데 걔들이 일종의 자기의 그 이름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세포에서 방출된 여러 가지 호르몬이 그 딱 표적 세포에만 가게 하는 그런 그 수용체 단백질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따라서 주소이고 이름이고 하죠. 그러니까 암이라고 딱 써 있는 애만 공격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surface antigen이라고 지금 학생이 얘기한 대로 그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 약간 암세포 특이적인 surface antigen을 그 발견하면 좋겠다는 게 그 사실 많은 제약회사들이 했던 거였는데 사실 실패했어요. 그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그 유전체 불안정성 때문인데 그 면역 치료도 단독으로 그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렇게 세포가 그렇게 많이 변했으면 얘는 외부 물질이니까 면역계가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암세포의 특징이 뭐냐면 소위 그 이뮨 이베이전이라고 해서 면역 회피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살짝 바꿔서 이게 인식을 못하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항원이 그렇게 특이적으로 많이 있지 않고 그 알아보기가 힘들게 되고 이렇게 말하자면 인식하는 체계 같은 거를 교란시키는 그렇게 계속해서 진화하는 애들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다윈이언 이볼루션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변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지금 현재는 아마도 표적할 수 있을 때 제일 좋았던 게
그 스마트 드럭 첫 번째였다는 그 이마티님 글리벡 같은 경우는 걔는 그 필라델피아 크로모솜 거기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 BCR 레이블이라는 그 산물이 그 세포만 생기거든요. 정상 세포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타겟하기 되게 좋았었던 거죠. 근데 그 외 다른 암들은 별로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이렇게 공통의 어떤 굉장히 뭐라고 되죠? 그 블렛 같은 그 총알 땅 쏘면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기법이 그 개발이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핵심은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정보도 계속 모아야 되고. 얘들이 왜 변신하느냐에 저는 관심이 되게 많았던 거고 세포가 왜 이렇게 달라지냐에 관심이 많았던 거고 그 정보가 쌓이면 결국은 바로 응용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요새는 실험실에서 응용되는 게 예전에 한 5년, 그 10년이라고 그러다가 5년이라고 그러다가 지금은 한 뭐 3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은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카오스 과학재단의 이 봄, 2015년 봄학기 아홉 번째 강의고요. 사실은 다음 주에 최재찬 교수님의 어떤 개인 사정상 생명의 기원이 마지막 강의로 갔습니다만 전체 열 강좌 중에 사실은 암의 기원이 오늘이 마지막 강좌로 네. 기획이 됐었었죠. 뭐 이제 쭉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 애초에 과학자로서 아까 가주셨던 호기심이라는 네. 게 과연 여기에서 어떤 과학도가 되실 분도 있고 그냥 일상적인 과학의 네. 지식을 알고자 네. 하는 분들에게도 그 호기심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호기심인지에 대한 과학자로서의 네. 이야기와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그 거시적이고 통시적인 이야기에서 암의 기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맺어질 때에 사실은 이 카오스 과학재단 위원회의 위원이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네. 뭐 항상 저한테 숙제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호기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매일 해요. 왜냐하면 이게 호기심에서 출발한 거 맞았습니다. 저는 사실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뭐 예를 들어 크랩스 사이클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는데 하도 외우게 가르쳐가지고 이걸 이해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독학을 하다가 아 생물학의 신세계를 발견해서 제가 생물학을 하게 됐었습니다. 사실 그런 것처럼 아주 단순한 호기심에서 그게 궁금해서 찾아보고 싶은 거에서 했었는데 그 과학을 한다고 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이 압도할 때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게 압도하지 않고 새로운 호기심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상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한 때도 되게 많이 있었다는 거를 고백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끈은 어땠냐면 하나의 질문을 답하면 새로운 10개의 질문이 파생되는 그런 즐거움을 누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과학자만 이럴까라는 생각을 최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오스재단의 일도 그런 것인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정말 그 현장에서 싸우잖아요. 그때도 그런 호기심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생활하면서 사실 과학자의 이런 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끊이지 않고 계속 하는 이런 습관, 그 아인슈타인이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거든요. 과학자들은 그래서 질문을 계속하는 습관이 좋은 사람으로 사는데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저는 보탬이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적 그 사고 어쩌면 과학자의 이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습득한 습성 같은 것들 그것이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확신을 점점점 가지게 됐는데 카오스재단이 과학자를 길러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 아까 이세용 교수님 그다음에 그 박정환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지금 정말 맞춤 의료의 시대에 게다가 또 엄청난 복지의 시대에 정말 좋은 선택과 나한테 좋은 내 세금이 잘 쓰여지게 하려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주는 왜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학은 왜 발달을 해야 되는지 의학만이 아니라 그 의학의 기본이 되는 기초 생물학은 왜 발달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이 제대로 전달되는 일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거를 즐기면서 저는 제가 누렸던 그 기쁨, 그 호기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새로운 질문을 하는 그게 그런 문화가 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김세민 학생을 제가 왔으면 좋겠다고 청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뭐 이렇게 질문하는 거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동안 이제 항상 질문했었는데
고백헌대는 너무 훌륭한 질문을 해서만이 아니라 계속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면 물어봐야 된다는 게 제일 좋은 질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모든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런 문화 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이 허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연 아주 감사했고요. 세 분의 패널 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강의는 목요일 6월 4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박종환 선생님이 하도 저를 띄워주셔가지고 나중에 떨어질 것 같아서 미리 고백하는데 친구예요. 친구라서 저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네. 네. 아유, 예, 고맙습니다. ...과학 관련돼서 여러 가지 행사들 많이 참여하려고 컴사이트 찾아보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요. 경영학자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암 관련 강연이라 꼭 참석하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항상 질문하고 싶었던 거를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교수님 두 분한테서 답을 들었는데요. 희망적인 답을 얻기를 기대했는데 희망적이진 않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꼭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제 꿈을 이루고 싶다는 각오를 더 다지고 꿈을 더 키울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런 거 이제 많이 알려주셔서 이제 주제를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간호 쪽이 꿈이라 이제 암이라는 주제가 있길래 관심이 있어서 오게 됐어요. 저는 되게 암이 그냥 생소한 병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서도 되게 많이 세포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생긴 거라고 이제 새롭게 안 것도 있고 이제 암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들 이제 평소에도 많이 궁금했었던 것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 질문하시면서 이제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